안녕하세요. 홍재란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생물 사이즈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사람도 사이즈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떤 사이즈입니까?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그 다음에 엑스라지, 2X라지, 3X라지 막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이즈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미생물은 이제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좀 쉽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미터 계산은 좀 쉽게 하자면 1cm. 1cm를 10번을 쪼개면 1mm가 되죠. 그죠? 1mm를 1000번을 쪼개면은 1마이크로미터가 나와요. 1cm를 10번을 쪼개면 1mm가 나오고요. 1mm 있죠. 아주 뭐 우리가 점 한 두 개 찍은 것만 하나요? 그죠? 참깨 옆으로 놓으면 안 돼요. 참깨 세우는 크기가 되겠죠. 그거를 1000번을 쪼갰다고 생각하면 돼요. 1000번을 쪼갠 게 1마이크로미터. 미생물은 마이크로미터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미생물이 동그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길쭉한 애들이 있고요. 동그란 애들은 구균이라 그래요. 구균. 동그랗게 생긴 공구자를 쓰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길쭉한 애들이 있어요. 요 조금 길쭉한 애들은 바실러스라 그래요. 그러면서 간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Y자형으로 생긴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피더스균이라 해가지고요. 막 우유에도 들어있고, 우리 장내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비피더스균이 장내에 있으면은 장이 굉장히 건강해져. 우리가 보면은 길쭉한 애라도 이렇게 짧게 길쭉한 애, 길쭉한 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보면 제일 작은 애가요. 0.5 마이크로미터예요. 1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mm를 1000번 쪼갠 거에서도 그 한 조각에서 1000번 쪼갠 1마이크로미터 반을 쪼갠 거 0.5마이크로미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구균의 종류는 보통 0.5에서 1마이크로미터예요. 아주 작아요. 그쵸? 그런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보이면 우리 복잡해서 못 살아요. 너무 막 이게 무섭기도 하고 지금 공중에도 막 있거든요. 얘네들은 워낙 가볍고 미세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다녀요. 예,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요. 수십만 마리에서 수십억 마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이렇게 손 있죠. 이렇게 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어도 있죠. 우리 깨끗이 씻잖아요. 그래도 탁 씻고 나오면은요, 이게 다 붙어요. 안 보이는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궁금해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인데 단세포 있고요, 이제 몇 가지 다세포 생명체가라고도 해요. 자, 이런데 간균, 이렇게 약간 긴 작대기 바실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바실러스, 서버틸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실러스라 하는 애들은요, 이게 길이, 이게 너비와 길이가 있잖아요. 이게 너비. 너비는 0.5에서 시작해서 긴 애들은 2마이크로미터까지 돼요. 근데 얘네들이 2마이크로미터인데 어떤 애들은 되게 긴 애가 있어요. 그 혼자가 긴 게 아니고 그 꼬리에 이렇게 연세로 붙어 있어요. 포도상구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구균이 포도알처럼 이렇게 붙어 갖고 있는 거 포도상구균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균이요. 이게 작대기가 생긴 게 이렇게 이제 하나가 쭉쭉쭉쭉쭉쭉 밑에 붙어가지고 있는 거는 연세상 간균이라 그래요. 연세로 이렇게 쭉 붙어. 이렇게 꿈틀꿈틀꿈틀 이렇게 움직여요. 제가 이제 그런 화면도 보여드릴 거예요. 긴 애들은 이제 2 마이크로미터인데도 계속 붙여다 보니까 긴 애고요. 실제로 저희가 긴 걸 봤는데요. 그 한 마리가 그렇게 긴 건지 그 샐러리를 발효시켰는데 10초 만든다고요.
중간에 그런 애 있고요. 샐러리 장아찌 할 때도 그런 거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먹으니까 얼마나 이제 건강에 살아있는 애들 먹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엔 저도 징그러웠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징그러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저는 밤새도 개들 봐요. 너무 이뻐서. 자, 스님들도 균을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좀 큰 애들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효모, 이스트라 그래요. 이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사카로미세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빵 키우는 애들이에요. 빵. 빵 만들 때, 빵 키우는 게 빵을 부풀게 하는 거죠. 빵 만들 때 하고 그리고 술 발효할 때 하고요. 이렇게 이제 쓰는데 술 발효를 해야 되겠다. 선생님들이 식초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때 이 효모균이 움직여요. 그래서 효모균이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효모가 좋아하는 당도를 만들어주고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유산균하고 효모하고는 달라요. 유산균 종류가 많이 있어요. 제가 다음에 유산균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름들이 되게 이제 길어요. 유산균 이름들이 락토바실러스, 롱금,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이제 읽어가면서 이런 게 있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효모는요 좀 커요. 효모는 이제 3마이크로에서 4마이크로미터 돼요. 이게 1마이크로미터를 내자곽 붙인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크게 보여요. 이게 크게 보이고 이렇게 유인균열을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은 이게 좀 노릇스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효모들이 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붙어 있는 게 노랗게 보인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효모를 키워봤어요. 예,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지가 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촬영을 했거든요. 촬영을 이렇게 해보니까 효모가 이제 딸세포 낳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밌었나요? 또 뵙죠.